세안토니오가 속공 찬스를 맞이합니다. 존스투 소환 수비수 등지고 자유투라인 부근까지 들어간 브런슨 추가 자유투까지 뜯어내는군요. 하텐슈타인이 그린을 공략해보는데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가드로 돌변한 프랑스 귀인입니다. 고무고무로 제압해버리는 웬비. 웬반야마가 포인트 가드로 빙의해버립니다. 꿀패스를 맛있게 받아먹는 브래너. 이번엔 완벽한 외곽 찬스까지 만들어주죠. 점수는 벌써 21점 차. 스크린 받은 웬비가 순식간에 골밑까지 점령합니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찍어버리는 프랑스 괴인. 브런슨이 나오는 척 다시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소환이 블락 시도를 넘겼죠. 웬반야마가 민첩한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듭니다. 존스투 웬비의 엘리오 플레이. 뉴욕이 정말 많이 따라온 상황. 하텐슈타인이 패스가 좋았죠. 돌파하다 스텝백으로 빠지며 나오는데요. 이제는 2점 차까지 좁혀진 점수 차. 콜린스를 따라가 막아보는 하텐슈타인. 림 안쪽으로 떨어지네요. 바셀이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스크린 받은 브런슨, 스퍼스가 완전히 놓쳤죠. 50득점 고지를 밟아버리는 브런슨. 3점 쏘는 척 안으로 파고드는 브런슨입니다. 초고각 플로터에 엔드원까지 만들어내는 뉴욕의 왕. 바깥쪽에서부터 포스트업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깔끔하게 꽂아넣네요. 역전당한 스퍼스가 다시 동점을 노립니다. 가장 좋은 공격 무기죠. 브런슨 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뉴욕. 역시나 해내는군요. 맥브라이드가 회심의 3점 슛을 던져보는데요. 바셀이 슬쩍 올려놓은 공을 풋백으로 연결시키는 웬비죠. 브런슨이 왼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샷클락 얼마 없는 상황, 웬비가 던져보는군요. 정말 미친 퍼포먼스네요. 연장전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는 스퍼스입니다. 40-20의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준 빅터 웬반야마. 빅맨 살리는데 루카 매직만 한 게 없죠. 오늘도 돈치치 투 개퍼들. 미친 패스옥을 보여주는 돈치치와 아이들. 이번엔 어빙이 개퍼들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살짝 해지 무브를 주는 어빙. 그대로 파고들어 왼손으로 가볍게 마무리 짓네요. 돈치치가 어그로 다 끌고 식도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제는 리드까지 잡아버린 댈러스. 어수선한 상황, 엑섬이 오픈 찬스를 맞이하죠. 결정적인 3점포. 4쿼터에만 14득점을 올린 카이리 어빙입니다. 리브스가 비하인드 백 드리블로 가볍게 한 명 제치죠. 그리고 르브론에게 제대로 밥상을 차려줍니다. 패스 받은 러셀이 중앙으로 파고드는데요. 할리버튼과 터너가 투맨 게임을 펼치죠. 두 손으로 쾅! 할리버튼이 가장 자신있는 트랜지션 상황입니다. 이번엔 네이 스미스의 투핸드 슬램. 리브스가 시아캄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엔드원까지 얻어내죠. 더블팀에 빠르게 반응하는 시아캄. 넴하드가 환상적인 바운스 패스를 찔러주네요. 터너의 페이크도 좋았습니다. 왼쪽 돌파 시도하는 딜러세. 수비 성공한 인디애나가 속공 찬스를 맞이하네요. 강력하게 내리꽂는 시아캄. 팀의 경기력에 생각이 많아 보이는 르브론이군요.
경기 끝나기 전에 퇴근해버립니다. 커리가 환상적인 식도 패스로 루키를 성장시킵니다. 맛있는 셰프의 요리. 크리스 폴이 자신이 왜 포인트 가신지 보여주는군요. 가랑이 사이로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CP3. 위긴스의 스크린이 아주 묵직했죠. 자유투급 난이도.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커리인데요. 슛페이크로 한번 속이고 올라갔죠. 커리가 밀러의 컨택을 느끼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는군요. 폴과 잭슨 데이비스가 픽앤롤 플레이를 펼치네요. 디그린과 그윌이 만났습니다. 윌리엄스의 그곳을 찰 뻔했던 디그린. 일단 별일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시 워리어스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결국 디그린의 공격 잡안식을 이끌어내는 윌리엄스. 맨에게 킥아웃 해주는 레너드죠. 깨끗하게 적중시킵니다. 속공 찬스 맞이한 클리퍼스, 파월이 달리네요. 가볍게 레이업 마무리. 파월이 플럼리에게 내주는데요. 잘 돌아서며 마무리하는 플럼리. 형 바그너가 자신의 묵직함을 과시합니다. 돌파 도중 웨스트브룩과 부딪히는 잉글스인데요. 버럭신에게 공을 건네주는 호주 아재. 웨스트브룩이 패스 받자마자 파고듭니다. 플럼리에게 꿀맛 라패스를 연결하네요. 오늘 자주 만나는 잉글스와 버럭신. 영리한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하는군요. 다시 한번 묵직함을 보여주려는 바그너. 하지만 주바치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클리퍼스의 속공 찬스. 폴 조지의 환상적인 식도 패스죠. 주바치도 페인트 존을 장악해보려 합니다. 왼손으로 강력한 원핸드 슬램. 카와이를 상대하는 콜 앤서니인데요. 너무 묵직합니다. 하든을 밀착마크하는 썩스죠. 카토와 동생 바그너가 공을 주고받는군요. 포스트업 치는 주바치가 주춤하는데요. 림의 정령이 도와주네요. 레너드가 줄 곳을 찾는 척 3점을 던져버립니다. 제대로 오픈 찬스였죠. 하든이 패스를 끊어낸 동생 바그너가 달리네요. 벤케로가 탑에서 맨과 1대1을 시도합니다. 화려한 스텝으로 뚫고 림을 파괴시켜버리네요. 베이스라인이 완전히 뚫리고 말았습니다. 수비 성공한 올랜도가 역전 기회를 맞이하죠. 공격 리바운드 따낸 펀가이가 묵직함을 과시합니다. 침착하게 한 손 마무리. 스크린 받자마자 올라가 보는 레너드. 3점 라인을 살짝 밟았군요. 폴 조지가 파울 게오르그를 소환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공격자 파울로 판정됩니다. 스크린 받은 조지가 깊숙이 파고들어보죠. 썩스가 레너드를 강하게 압박 수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드레인지 킹. 폴 조지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던져봅니다. 터프샷 장렬. 반드시 3점이 필요한 올랜도죠. 하지만 미스되며 클리퍼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폼 미쳐버린 그린이 림을 향해 돌진하죠. 그냥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빌런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콜린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엔드원을 헌납하는 브룩스. 속공 찬스를 맞이한 유타입니다. 신인 선수들끼리 합작품을 만들어내는군요. 조지와 1대1을 시도하는 그린. 터프하게 올려놓는 제일런 그린. 야스턴이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한 바퀴 돌아버리는 콜린 야스턴. 이것이 흥분한 남자의 운동 능력. 그린이 던에게 막히지만 한 번 더 시도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어그로 제대로 끌어버리는 야스턴. 엉클 제프가 탐슨을 잘 봤는데요. 하지만 콜린스가 묵직하게 벽을 세워버리네요. 콜린스가 수비수 둘 사이에서 올라가 봅니다. 반칙을 얻어내며 추가 자유투까지 만들어냈죠. 아이솔레이션 시도하는 그린. 그냥 너무 빠릅니다. 벤블릿이 미친 자세에서 슛을 쏘아 올리는데요. 전위를 상실케 만드는 샷. 무려 3블록이나 해낸 프레드 벤블릿입니다. 요키치의 플레이는 끝까지 봐야죠. 고든에게 슬램덩크 콘테스트를 차려준 콜라곰의 패스. 50점인가요? 콘리와 고베어가 투맨 게임을 시도합니다. 코너에 자리 잡은 맥대니얼스에게 연결. 깨끗하게 꽂아 넣네요. 리드가 빈틈을 보고 달려들죠. 컨택을 유도하며 앤드원. 리드의 바운스 패스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리드를 상대로 밀어붙여보는 요키치. 하지만 에펠탑이 그의 슛을 거부합니다. 고든이 패싱 센스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죠. 가볍게 올려놓는 콜라고. 에드워즈가 패스 주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앤더슨의 좋은 패스. 이번엔 고베어에게 바운스 패스를 찔러주네요. 요키치가 반칙을 범하고 말았죠. 시간이 없는 상황 고든을 제쳐보려 하는데요. 스텝으로 제쳐버리는 앤서니 에드워즈. 순간적인 맥스로 드리블로 수비수를 벗겨냈죠. 그리고 에펠탑을 공중부양시켜버립니다. 포터가 욕심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내주네요. 패스받은 콘리가 스크린 받고 올라갑니다. 24점 차나 나는 양팀. 디조던이 골밑으로 롤을 들어가네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콘리가 밥상을 차려줬죠. 디조던이 골밑을 지배해버리는군요. 콘리가 다시 한번 슛감을 확인해보네요. 디조던을 넘어 적중. 덴버를 좌절시키는 3점포죠. 하지만 디조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올려놓는 디조던. 잭슨과 디조던의 호흡은 꽤 좋은 편이죠. 뒤로 내려 찍는군요. 끝까지 추격해보기 위해 요키치가 달리는데요. 다시 한번 고베어를 공략해보는 요키치. 하지만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홈그랜이 듀란트를 상대로 올라가 보네요. 너무 긴 소금쟁이. 기디가 한 번에 수비진을 붕괴시켰죠. 환상적인 인바운드 패스. 부커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윌리엄스에게 막힙니다. 조가 터프하게 스텝백 3를 날리네요. 깨끗하게 적중. 한 명 제치는 것쯤은 아주 쉽죠. 그는 지구 1옵션입니다. 듀란트를 완벽히 속인 헤이워드. 제이더비 마무리해줍니다. 돌트가 앨런을 상대로 파고드네요. 어려운 자세로 올려놓는군요. 수비 성공한 피닉스의 속공 찬스죠. 제이더비 미친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속공 찬스를 맞이한 피닉스인데요. 이번엔 제일린 윌리엄스가 막아내네요. 속공이 먹혀들지 않는 피닉스. 이미 상당히 벌어진 양팀의 점수차죠. 썬더는 속공을 잘 마무리합니다.
부커가 수비수 두 명을 낚아버리네요. 니앵이 베이스라인을 침투합니다. 과감한 선택이었죠. 백시가 잽스텝스다 돌파를 시도합니다. 우브레가 모블리를 뚫어보려 하는데요. 골밑에서 두 번이나 굴욕당해버린 켈리 우브레 주니어. 모블리가 핸드오프하는 척 파고듭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모블리. 니앵이 잠시 생각하다 림으로 돌진합니다. 가볍게 레이업 마무리. 클리블랜드의 인바운드 상황인데요.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니앵입니다. 이번엔 코너 쪽에서 수비수 한 명 날려보낸 니앵. 코너 3를 장렬시킵니다. 라우리가 3점을 미스하지만 밤바가 버티고 있었네요. 모블리가 과감한 선택을 해보는군요. 역전 3점포를 꽂아버리는 에반 모블리. 결국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거둡니다. 커닝엠이 골밑 깊숙이 침투해보는데요.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하는군요. 압디아가 어떻게든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듀런과 커닝엠이 합작품을 만들어보려 하죠. 커닝엠 투 듀런의 엘리오 플레이. 쿠즈마가 커디나는 데글리를 잘 봐줬습니다. 듀런이 베이스라인을 침투하네요. 리버스 덩크 장렬. 키스퍼트가 탑에서 과감하게 올라가 봅니다. 3점포 적중. 페인트존까지 진입한 플린. 블락을 피해 올려놓았죠. 매튜가 3점 라인 바깥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볼드윈에게 반칙을 유도하며 앤드원. 아이비가 듀런을 보고 높게 띄워줍니다. 두 손으로 찍어버리네요. 커닝엠이 패스 주는 척 그대로 파고들죠. 슛페이크 몇 번 주고 올라가네요. 압디아가 환상적인 공중 동작을 보여줍니다. 림의 정령이 도와주는군요. 쿠즈마가 수비수를 밀어붙이고 올라갑니다. 매튜가 발라버리네요. 커닝엠을 제치고 들어가는 버틀러. 베글리를 날아오르게 하네요. 스텝백으로 베글리와 거리를 벌린 커닝엠. 외곽포를 적중시킵니다. 아웃넘버 상황을 맞이한 워싱턴. 압디아 투 쿠즈마의 엘리오 플레이. 날아올라 두 손으로 잡아 찍어버렸죠. 커닝엠이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군요. 유유히 점퍼를 적중시킵니다. 하프코트 넘자마자 키스퍼트에게 전달하죠. 히트 체크해보는 키스퍼트. 커닝엠이 저돌적으로 리머택을 시도하네요.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패싱 레인을 알아챈 버틀러가 속공 찬스를 맞이하죠. 끊어내고 가볍게 레이업 마무리까지. 듀런이 드리블 한 번으로 수비수를 벗겨냅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 리버스 덩크. 커닝엠이 제대로 밥상을 차려주네요. 림을 폭파시키는 제일런 듀런. 커닝엠이 그대로 골밑까지 침투합니다. 결국 엔드원을 뜯어내는 커닝엠.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 워싱턴. 이번엔 수비도 하나 해줍니다. 쿠즈마가 수비진을 하나씩 붕괴시키는데요. 듀런은 넘지 못했네요. 커닝엠이 미친 속도로 림으로 돌진합니다. 승리를 거둔 디트로이트. 슈레더가 갑자기 멈춰서 3점을 쏘아올리죠. 화이트 위로 유유히 꽂아버립니다. 와포드가 패스하는 척 기습적으로 파고드는군요. 클렉스턴을 날아오르게 합니다.
토마스가 수비수 한 명 벗겨냈죠. 그린의 수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대로 달려가 림 파괴. 카루소를 상대로 그냥 올라가는 슈레더죠. 가볍게 플로터 득점. 이번엔 캐치앤슛을 시도하는 슈레더. 슛감 좋은 오늘이네요. 클렉스턴이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드로잔이 한번 과감하게 파보는데요. 17점 차 대승을 거둔 브루클린이었습니다. 훌륭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 머레이. 수비까지 성공하며 리드를 잡는 포틀랜드인데요. 어느새 역전당해 림을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27점이나 나는 점수차. 저만치 앞서 있는 브라이언트에게 뿌려주네요. 전혀 수비가 되지 않는 포틀랜드. 에이튼이 혼자 고군분투해보는군요. 버틀러의 도박 수비가 실패합니다. 브라이언트가 밖으로 살짝 빼다 다시 들어가죠. 포틀랜드의 멘탈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마이애미. 무려 60점 차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